자, 오늘 히말라야 트레킹 1일차.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고요. 7시에 트레킹을 시작했는데 숙소 도착하니까 대략 한 5시 정도 됐어요. 저는 고산증이라는 걸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고산증이라기보다는 그렇죠. 고산증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숨이 가쁘기도 했지만 두통이 엄청 심했어요. 여기 도착하고 나서.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지금 잠깐 쉬고 있으며 차와 그리고 애플파이를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녁을 먹으려고요. 오늘 첫 히말라야 한 줄평. 짜증나. 그리고 속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. 아 씨발 다시 오나 봐라. 아 최경진 이 새끼 말하면서. 아 속으로 밖으로는 못하고요. 네. 밖으로 많이 속으로. 했어. 아 그래요? 아 나도 몰랐네 그런지. 아, 오늘의 한준평입니다. 아이씨. 첫날 제 얘기 끝. 에.